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봄부터 여름을 제외한 지금까지 블레이저 추천해주세요, 블레이저 코디가 막혀요 등 블레이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미니멀이 극강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에서 블레이저를 많이 뽑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블레이저가 기럭짓발을 어느 정도 받는 아이템이라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 또 다리가 짧고 굵은 분들이 멋지게 소화하기 힘든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블레이저 코디 4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보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흰색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최대한 단조롭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상하이 모두 블랙 컬러의 셋업에 흰색 이너, 그리고 룩의 무드를 깔끔하게 잡아줄 페니 로퍼까지 착용해봤는데요.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여백의미가 느껴지는 가장 기본 블레이저 코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심심해요 하시는 분들은 팔목의 악세사리를 잘 활용해주시면 부족한 여백을 부담스럽지 않게 메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블랙 컬러의 이너. 이번엔 캐주얼함과 댄디함이 공존하는 모습 넘치는 코디를 해봤는데요. 팬츠는 슬림 스트레이트 핏에 기장이 복숭아뼈 끝까지 오는 연 중점 컬러의 데님, 신발은 화이트 컬러의 스니커즈이지만 측면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아이템을 활용하여 기본적이지만 여백 없이 알찬 블레이저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이번 코디 역시 팔목 악세사리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컬러감이 돋보이는 이너를 활용해서 이제껏 보여드린 무드와는 전혀 다른 룩을 연출해봤는데, 블레이저가 굉장히 댄디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의 컨셉과 상반되는 슈즈와 컬러감 넘치는 이너, 그리고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볼캡을 잘 녹여주게 되면 캐주얼과 댄디함이 절묘하게 믹스매치되어 센스있는 블레이저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던 정형화된 블레이저 코디보다 훨씬 재밌는 룩의 무드가 느껴지죠. 대망의 마지막, 이번엔 블레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 모두 캐주얼함이 깊게 느껴지는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논코어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상하이는 파란색 톤온톤으로 컬러의 무드를 맞추고, 슈즈는 어떤 컬러와 잘 녹아드는 블랙 컬러의 하이탑, 그리고 블루 컬러와 궁합이 좋은 베이지 컬러의 볼캡을 착용해 주었는데, 평소 아우터의 코디가 막힐 때 이렇게 자켓을 제외한 나머지 코디를 컬러별 그리고 핏별로 잘 맞추게 되면 사실 아우터는 언제만 줘도 전체적으로 불협화음 없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블레이저가 이전에는 테마가 명확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정형화된 코디밖에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울이 아닌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블레이저를 통해 포멀하게 혹은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블레이저를 통한 코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네요. 오늘 코디에 활용된 블레이저는 제가 비슬로우 측에 직접 요청하여 지원받은 레귤러 싱글 자켓이고, 코튼 소재의 자켓으로 비교적 캐주얼하고 어깨 패드도 탈부착이 가능해서 두고두고 어떤 스타일이라든 녹일 수 있는 블레이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S사이즈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아무튼 더 재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